뉴욕 증시는 호주의 금리 인상으로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확산된 데다 기업들의 3, 4분기 실적 또한 호전됐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다우가 1.4% 올라 9,700선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도 미국 서비스업 경기의 확장세 전환 등으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틀째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증시 모두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달러와 약세와 증시 상승 영향으로 소폭 올라 배럴당 70달러 선을 유지한 가운데 12월 물 금값은 장중 온스당 1,045달러까지 급등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도미닉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G20가 국제금융협력체제로서 G7보다 대표적인 체제라고 밝혔습니다. 국제금융정책이 더 이상 몇몇 국가들만의 관심사는 아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G20가 출연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째 급등했습니다. 다우가 1.4% 가까이 올라서 9,731로 마감이 돼 9,700을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무엇보다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25bp 올린 것이 글로벌 경기 회복의 시그널로 인식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덕분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여 상품주도 강세를 띄웠는데요.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나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뉴욕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리딩 투자증권에서 오늘 우성대 연구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호주의 금리 인상이 뉴욕 증시를 이틀째 급등으로 이끌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호주의 금리 인상이 시장에서의 기대감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호주의 기준금리가 3%에서 25bp를 인상한 3.25%로 지금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결국은 호주를 시작으로 여타 다른 나라 또한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무게감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에서 이제 리스크성 자산, 즉 투자 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달러 약세 기조 또한 시장에서의 호재로 작용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지수는 1.37% 상승한 9,731포인트,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71% 상승한 2,100포인트대를 다시금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 지수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우 지수 어제 같은 경우 1.37% 상승한 9,730포인트에 장 마감했었는데요. 결국은 시장이 주요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달러 약세 기조가 미 증시에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박스권 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지수는 9,800과 9,450선 내 부근에서의 박스권 장세 중에서 어제 같은 경우 20일 이평선을 다시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작은 박스권으로 봤을 땐 9,650선을 지지해줄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호주를 시작으로 한 이제 금리 인상이 결국은 시장에서 출구 전략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감으로 또다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조금은 염두를 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우지수의 일중 흐름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5분봉 차트인데요. 예. 장 초반부터 호주의 금리 인상이 시장에서의 기대감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어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의 어제 같은 경우 장중 고점에 마감하는 모습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그러네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뉴욕 증시가 2주 연속 하락세로 마감이 됐었습니다. 엇갈린 경제 지표 때문에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고개를 들었었는데 호주가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이런 분위기가 급하게 또 반전이 된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이제 악재보다 다시금 호주의 민감한 모습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급락 이후 이틀 연속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져 나가는 모습인데요. 결국은 호주를 중심으로 금리 인상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결국은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진입되고 있다는 시그널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호재로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G20 중에서는 금리 인상을 처음으로 하면서 기준금리를 호주가 3.25%로 인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결국은 이게 경기 회복 신호로 작용되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러한 호주에서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미 달러의 약세 기조, 그것으로 인한 금 가격 또한 급등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21.9달러 상승한 1,039불에
금 가격이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중 최고치를 계속 갱신할 것이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시장에서 예상치는 금 가격이 $1,1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올 연말에 네. 1,100을 넘어설 것이라는 이야기 또한 꾸준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 가격의 상승은 결국 상품 관련주 또한 상승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 약세 기조가 지금 시장에서 조금은 주요 하두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지금 이제 달러 약세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산유국 또한 이러한 이제 금 달러보다는 금이나 아니면 엔화, 유로와 같은 새로운 통화로 이제 결제를 요구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에서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달러 가치는 급락을 하고 있고 여타 다른 통화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 통화로 결제를 했을 경우에 이런 금 같은 금이 많이 금이 아마 사용될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금 가격의 상승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인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을 이어져 나가면서 시장에서는 달러 약세 기조가 어느 정도 국면에서 진정될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것으로 인한 상품 관련주 또한 얼마나 더 상승할지를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호주의 금리 인상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지금 달러도 약세로 돌아섰고 금값도 말씀하신 것처럼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또 역시 마감가도 모두 경신을 하는 모습이었었는데 온스당 1,045달러까지 치솟았죠. 때문에 상품 관련주도 모두 강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제 금 가격의 상승과 함께 이제 상품 관련주 또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제 알코아 같은 경우 3.5% 그리고 구리 업체의 프리모트 맥모란 같은 경우에도 4%, 센츄리 알루미늄 또한 4% 상승세를 이끌면서 시장에서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끌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크레딧 스위스에서 이러한 업종들에 대해서 3분기 손실 전망치와 목표 주가를 전부 다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급등세를 이어져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금 관련주 또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고려 아연이나 이러한 원자재 관련 업종들 또한 오늘 장에서는 강한 급등으로 시작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금 관련 업종들 그리고 상품 관련주들은 달러 약세 기조 그리고 세계 경제 회복 기조에 따라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나올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고려 아연 그렇지 않아도 환율 하락 때문에 또 분위기가 괜찮았었는데 이렇게 금값이 치솟으면 오늘 또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미 달러와 약세 때문에 또 금값이 올라서 상품주가 강세를 보이고 금광주도 덩달아 올랐다라는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시나 M&A 때문에 올랐던 종목들도 눈에 띄었어요. 예, 이제 시장에서 이제 M&A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약세 기조로 전환될 쯤에서 M&A들이 터지면서 시장에서의 상승 추세를 다시금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M&A 호재로 인해서 ICT 그룹은 45%나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코닝 같은 경우 투자 의견 상향으로 5%대 상승, 그리고 시너스 로직 같은 경우 실적 호재로는 10% 급등 등 시장에서의 주요 종목들 호재에 따라서 민감한 반응을 보면서 급등 장세의 움직임을 연출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AIG 또한 4% 그리고 유트리 시스템 같은 경우도 16%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인 강세 기조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인데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단발성 호재로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미 증시에서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한 시장에서 계속적인 호재를 찾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러한 호재에 따른 관련주들 또한 강세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재 본격적으로 3분기 어닝 시즌에 뉴욕 증시가 우리보다 먼저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글쎄요, 어저께 이제 출연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뭐 업종별 어떤 실적 면에서 괜찮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름대로 또 좀 밝게 내놓지 않으셨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떤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예, 일단은 지금 3분기 실적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매출이 과연 급증할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었지만 시장에서의 매출이 급증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통한 고강도 구조 조정을 통한 비용 감소로 인한 순이익의 증가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 기조 국면으로 전환은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소비는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기업들이 고강도 긴축 정책을 통한 시장에서의 재무제표의 개선을 통해서 지금의 영업이익을 이끌어왔던 만큼 이번 3분기 실적이 어떻게 영업이익
이익이 나오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매출액이 얼마나 급증할지 여부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2분기에도 그랬었고 3분기에도 그렇고 미국 시장의 70%가 소비를 중심으로 한 경제국이기 때문에 이런 소비의 확장이 시장에서 경제 회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지금 이러한 고강도 긴축 정책을 또한 비용 절감을 통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조금 이면적으로 봤을 땐 부정적인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긴축 정책을 통해서 실업률, 이러한 정리 해고 등을 통한 실업률은 급증을 하고 있고 이러한 실업률 급증이 다시금 소비 지출을 막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매출이 급증하지 않는 한 시장에서 양호한 모멘텀으로 인한 상승이라고 보시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예상치는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3분기 실적 또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3분기 또한 어닝 모멘텀으로 인한 시장에서 한 단계 더 추세 상승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의 모멘텀을 찾고 있는 이러한 자금들이 3분기 이익의 어닝 모멘텀으로 인한 이러한 자금 유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러한 비용 절감을 통한 이익으로 나타난다고 했을 경우에 시장에서는 한 단계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분기 이후 그리고 4분기의 전망치 그리고 매출액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상승 추세가 더욱더 강하게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 또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분기 기업 실적이 주로 비용 절감으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 3분기 기업 실적 제발 좀 매출 증가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도 뉴욕 증시에서요. 루빈 교수가 한 발짝 완전히 극단적인 그런 전망에서는 물러났다라고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여전히 비관적인 전망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스티글리츠 교수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한데 역시나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제가 보았을 때 조금은 과도하게 오버슈팅, 즉 이제 조금 단기 과열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시장에서 약세 기조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하지만 연 기준으로 봤을 때 올 3월 이후 강한 상승폭을 이어왔던 만큼 시장에서 단기 상승했다는 우려감 또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지금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언급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회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끌어 나가고 있고 경제 회복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미 증시는 더욱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이러한 갭 차이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데 대한 언급이었었는데요. 결국은 미 경제가 연 기준으로 5%, 3% 상승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경우에 미 증시는 10%, 20% 상승하면서 경제 회복보다 좀 더 빠르게 주가 수익률이 높아졌던 만큼 시장에서의 이러한 비이상적인 자산 선호 현상이 커지고 있다는 언급이었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스티글리츠 교수가 말했던 가장 큰 키포인트는 실업률이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가 상승 그리고 경제 회복에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었습니다. 결국은 이번 이야기와 함께 미 정부에서 실업률 개선을 위한 어떤 정책이 내놔야 된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미 증시 또한 기간 조정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이러한 상승 흐름 속에서도 시간의 기간 조정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상승 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시고 빠질 시 분할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기 회복세보다 뉴욕 증시가 더 급하게 지금 가고 있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역시나 뭐 3분기 실적 시즌 지금 코앞에 앞두고 있지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때문에 더 중요하게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밤에는 어떤 일정들이 있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오늘 밤에도 이제 주요 지표의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NBA 주택 융자 신청 지수 그리고 ABC 소비자 기대 지수가 있는데요. 소비자 기대 지수보다는 주택 융자 신청 지수가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관련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부담감을 내놨었는데 이게 단발성일지 아니면은 계속적인 단기 상승 이후 하락 추세로 다시금 전환될지 여부가 체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전치였던 -2.80%보다 얼마나 더 개선될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이틀째 급등을 했고요. 유가도 소폭 올라서 배럴당 70달러 선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의 민병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민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호주가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서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다라는 소식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일단은 네. 국제적인 공조였잖아요. 돈을 많이 풀어서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것이었는데 네. 호주가 G20 국가 중에서 거의 처음으로 이 약속을 깼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호주의 금융당국이 더 이상 시중에 자금을 풀지 않고 돈을 걷어들이는 이른바 출구 전략을 단행했습니다. G20, 즉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성급한 출구 전략을 배제하자고 합의한 지 불과 일주일여 만에 이 약속을 호주가 깬 것인데요. 마침 어제도 호주를 비롯한 186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국제통화기금 연례총회 개막식을 열고 출구 전략을 준비는 하되 시기상조라는 기존의 합의를 재확인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안 돼 호주가 이탈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호주 정부가 어떤 약속을 깬 겁니까? 네, 일단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조를 벗은 것인데요. 여기서 확장적 재정정책이란 쉽게 말해 시중에 돈을 풀기보다는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린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을 평상시보다 많이 집행하고 또 보다 일찍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또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서 시중에 돈이 빨리 돌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주 중앙은행은 어제 원래 이사회를 열고 현재 3.0%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더구나 호주 중앙은행의 글렌 스티븐스 총재는 이날 성명을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때라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기준금리 인상이 앞으로 단계적으로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호주 중앙은행이 왜 이렇게 국제 공조를 깨고 단독 행동에 나섰을까?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일단은 그만큼 풀어놨던 돈을 다시 걷어들일 만큼 경기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데 대한 어떤 자신감 아닐까요?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의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동안 저금리로 시중에 풀었던 자금이 자칫 물가 불안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자금을 흡수하겠다는 것인데요. 글렌 스티븐스 총재도 어제 성명에서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중은행도 대출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개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하는 경제 활동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경기 과열이 진정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국제 공조는 호주 때문에 깨졌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출구 전략을 조금 미뤄서 나중에 시행하자라고 나름대로 합의를 했었던 다른 국가들의 이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호주가 이탈을 했지만 아직은 조금 곧바로 다른 국가들이 이를 추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올해 하반기 들어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호전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금융위기의 후유증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즉 침체됐던 경기가 반짝 호전됐다가 다시 하강하는 더블 딥 우려가 아직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요 국가들은 아직 따라서 시중에 돈을 더 풀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데 원론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지역은 아직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영국 중앙은행과 유럽 중앙은행은 내일 통화정책에 관한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0.5에서 1% 선으로 동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제도 뭐 장이 끝나고 나서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호주 다음은 우리 한국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 많아요. 때문에 11월 정도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곳에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좀 관측이 양쪽으로 좀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은 경기 부양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6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했는데요. 윤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섣부른 출구 전략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세계 경제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아직은 출구 전략을 펼 시기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네. 다만 금융위기를 벗어나게 되면 언젠가는 출구 전략을 펴야 하는 만큼 그 출기 전략의 기준을
국제통화기금, 즉 IMF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출구 전략을 언제 펼지는 각국의 중구난방으로 결정하게 되면 국제공조가 깨지게 되기 때문에 IMF가 총대를 메고 그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달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국제공조가 얼마나 굳게 지켜질지는 아직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인도나 노르웨이, 스웨덴, 뉴질랜드에서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정부 역시 현재 입장을 얼마나 고수할지는 따라서 좀 불확실합니다. 크게 두 가지 변수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예산을 계속 풀면서 국가 부채가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산 거품 우려 때문인데요. 즉 급속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에는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주식시장에서도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경기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시중에 돈이 너무 풀리다 보니까 이 돈이 기업의 투자나 가계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단타성 투기 자금으로 떠돌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3분기 경제 성장률과 같은 경제 지표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출구 전략 시기를 다소 앞당길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뭐 국가 부채 인플레 가능성 등 뭐 크게 두 가지 변수라고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경기 회복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가 이것에 따라서 출구 전략 시행 시기도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마침 또 우리 경제 대표할 만한 기업의 3분기 성적표가 어제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분기 사상 최대 규모의 경영 실적을 냈지요? 네, 좀 반가운 소식이죠. 삼성전자가 어제 3분기 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요. 연결 기준 매출이 무려 36조 원에 달했습니다. 또 영업이익도 4조 1000억 원에 달했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2000년 분기별 실적 발표 이후에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4대 핵심 사업이 골고루 선전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4대 핵심 사업이라면 반도체와 휴대폰, 가전제품 LCD 등을 말합니다. 이 중 휴대폰과 가전제품인 TV 부분이 각각 1조 원대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지켜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반도체와 LCD 역시도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LCD 수요도 뭐 늘고 있고 반도체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인데 자 그렇다면 올 전체 삼성전자의 어떤 매출액도 상당 부분 오를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봐도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4분기에도 지금과 같은 추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전체 매출이 100조 원을 넘어서게 되고요. 영업이익도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올해 3분기까지 삼성전자의 누적 매출은 97조 원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100조 원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누적 영업이익 역시 올해 들어 3분기까지 7조 900억 원을 기록한 상태인데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10조를 돌파한 것은 지난 2004년 단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다만 올 4분기에는 환율이 변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3분기에도 환율 하락으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삼성전자가 3분기에 환율을 극복하고 좋은 성적을 내기는 했습니다만 환율 하락이 4분기에도 가파르게 이어진다면 영업이익 10조 달성 자체는 아직 예단하기는 좀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매출 100조 원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뉴스따라잡기 시간은요 민병권 기자와 함께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욕 증시가 호주 금리 인상에 이틀째 급등했습니다. 다우는 1.4% 가까이 올라 9,700선을 회복했습니다. 한 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가 0.6% 가까이 올라서요. 9,683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미국의 8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2.7% 증가하면서 3년 내 최대폭을 기록한 반면에 또 벤 버넨키 연준 의장이 미국의 리세션이 끝났다라고 발언을 한 점이 호재로 작용한 분위기였습니다. 자세한 우리 장 소식 1시간 뒤 출발 센 증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